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텔이 사골집으로 원탑을 먹는 모습이 배가 아팠던 걸까요? 엔비디아도 슬슬 인텔의 뒤를 밟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발주자니까 벤치마킹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엔다는 돼지국밥집이 좀 어울리는 것 같네요. 수육백반, 뭐 따로국밥, 뭐 그냥 국밥, 그냥 순대국밥 등등등. 어차피 국물은 하나인데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 RTX 라인으로 이전 GTX 라인업의 1080Ti 가격을 2070이 후려쳐버리더니 내심 미안했는지 이제 다시 GTX 라인도 함께 간다고 합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RTX 2060은 출시가 확실합니다. 최근 RTX 2060 70 모델을 제가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QHD 해상도 이하라면 RTX 2060도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쓸만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요. RTX 2060도 제가 리뷰를 진행할 거니까 그때 확인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RTX 2060에서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제거한 GTX 1160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TX 2060도 나오고요. 여기서 레이트레이싱을 빼고 GTX 뭐 1160 1160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GTX 1160에는 레이트레이싱 대신 큐링 쉐이더라는 기능으로 대체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적인 특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GTX라는 이름도 함께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정되었던 수순일 겁니다. RTX 라인업이 가격대를 너무 높게 잡았으니까요. 이미 AMD는 새롭게 출시될 그래픽카드들이 미드레인지 시장을 겨냥하고 나올 것을 밝혔는데 RTX만 밀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2019년에는 미드레인지 시장을 AMD한테 주도권을 내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GTX 시리즈가 고인이 아닌 현역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100 시리즈로요. 그리고 RTX 2050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RTX 2060 관련한 소식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RTX 라인에서는 2060이 거의 한계치라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하 버전에서는 이 레이트레이싱이 말 그대로 계륵입니다. 그래서였던 걸까요? RTX 2050 모델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 전 GTX 2050 혹은 GTX 1150으로 이건 뭐 이름이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몰라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녀석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우린 누설하기 좋아하시는 타마피사거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른쪽이 RTX 이쪽이죠. 오른쪽이 RTX 2060, 왼쪽이 GTX 1150으로 예측된 녀석의 비교 스샷입니다. 컴퓨팅 유닛이 2060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죠. 아마도 GTX 1150이 만약 출시된다면 이거는 엔비디아에서의 2019년 엔트리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 1050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을지 또 얼마나 이 엔트리스러운 가격으로 나올지는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 초기에 엔당은 돼지국밥집이 좀 어울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 나름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보가 나왔어요. 일단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2060 라인업에 무려 3가지 모델 라인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모델 라인업을 다시 GDDR6, GDDR5일지 X일지는 모르겠지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 해도 벌써 6종류예요 6종류. 참고로 이건 멀쩡한 2060을 기가바이트에서 좀 더 다양한 메뉴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쪼갰다? 그건 아닙니다. 엔비디아에서 제공을 한 거고요. 어? 그래? 메뉴가 다양한데? 그럼 우리도 그 메뉴 한 받아서 한 팔아볼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GTX 1060에서 3GB, 5GB, 6GB 모델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또 6GB 모델은 GDDR5와 GDDR5X로 구분되면서 사용자들한테 그다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GTX 1060은 그나마 차라리 좀 이해가 되는 게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이 GTX 1060이었던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판매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오랜 기간 판매가 되면서 스펙 상향의 과정으로 추가된 의미가 컸다는 겁니다. 아예 출시 때부터 저렇게 내놓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메뉴가 풍부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 정도면 가격도 다양하게 나올 테고요. 또 모델별로 또 다양한 성능 스펙을 가질 테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라인업이 너무 복잡해져요. 심지어 기가바이트에서 ECC에 제출한 모델 리스트만 봐도 RTX 2060이 33개입니다. 모델 리스트가. 타 제조사들까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내놓는다고 하면 시장에 출시되는 RTX 2060은 제품 종류만
100개가 넘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의미로 이 재미있는 2019년이 될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듭니다. 뭐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 설명란 하단을 보시면 제 디스코드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 IT나 하드웨어 관련해서 소통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오셔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